7월 12일 금요일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8월 중 발표됩니다. GTX 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9월에 이루어지는 만큼 8월에 예타가 통과된다면 곧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구성되는 가운데 인천시도 센터 유치 전에 가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센터 설립 최적지인 인천시는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무한 인천 옹진군 승봉도와 소이작도에 요금 단돈 100원인 섬마을 행복버스가 달립니다. 옹진군은 앞서 대이작도와 소청도에서 큰 인기를 끈 섬마을 행복버스를 다른 섬들에도 도입하는 중입니다.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특별팀을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의정부 경전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승차권 없이 경전철을 타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쓰는 등 시스템을 악용한 일부 시민들이 부정승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가 일었던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결국 공사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빌라와 화장장은 규모가 크게 줄고 반려동물 물품을 판매할 예정이던 쇼핑몰은 계획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이유는? 바로 서로 이용 때문! 가맹점에게 0.5%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매출 증대 돕기 때문! 손님도 놀란 이유는? 사용자에게 10% 캐시백, 30% 소득공제가 있기 때문! 서로 이음하면 거짓말 같은 혜택이 쌓인다!